지금 국힘당에서는 월북 문제,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나 아니면 지금 국정원 개입 요거 갖고 지금 계속 부풍몰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역풍 맞는 분위기예요 지금. 지금 점점. 완전히 좀 그 사건을 잘못 선택을 해서 밀고 가려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권난동이는 갑자기 지금 뭐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 지금 분위기 어때요? 오히려 아. 살인마 16명 죽였던 네. 사람을 왜 받아야 되냐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대응을 잘하고 탈북 어민이란 말을 저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탈북 살인마예요. 어. 그렇죠. 네. 탈북 살인 도주 살인마예요. 살인하고 도망온 네. 거죠. 거기서 죽이고 그런 애들은 돌려 보내는 게 맞아요. 어. 그리고 그게 처벌이에요. 그게 그런 애를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뭐 할 건데 재판 한다고 재판에서 사형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니 그 범죄인 인도 무슨 그 협약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돌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북 간은 이제 국가로 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조약은 해당성이 아. 없습니다. 근데 탈북 주민 지원법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돌려 보내게끔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받은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국제법 운운하는데 아니 국제 어느 나라 국제법에 16명이나 죽인 살인마를 받아주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한국일보보니 또 이상한 글자를 찍찍 써놨던데 모르는 게 아니라 고문이 있는 나라에 돌려보내면 안 된대. 아니 16명을 죽였으면 고문을 하나 안 하나 얘는 사형이야. 근데 뭔 고문이 있는 나라에 돌려 웃기는 애들 이게 한국일보 애들 되게 이상해졌어요 지금. 뭐 어디 그 건설회사에 팔리고 나더니 건설회사 뭐 돈에 정원을 팔았나 뭘 팔았나. 저 탈북 살인마 북송 사건은 당시 이해운이가 맞아요. 보내야 야당 된다고 정보위원장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 막 살인마 받는 게 아니다. 본인이 큰 소리 쳤어요. 그거 우리가 예. 많이 이용하면 예.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 쇼스로 만들어 이미 돌아요. 돌고 북한도 똑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87년도에 수지김 사건이란 유명한 조작 사건 있잖아요. 맞아. 전두환 노토 네. 일당이 네. 윤태씨라는 살인범이 부인을 죽여놓고 그것을 마치 북한 공작원인 부인이 자기를 포섭해서 월북시키려다가 거기에 저항한 영웅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윤태씨. 근데 사건의 전말은 뭐냐. 윤태씨가 부인을 죽인 거예요. 나쁜 네. 놈이에요. 북한 대사관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북한 대사관이 물어봐요. 당신 뭐냐 그러니까 뭐 부인을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 처벌하니까 북한으로 망명하게 되니까 북한이 쫓아내버려요. 망명한 우리 살인마 받는 사람 아니다. 살인마 아. 받는 아니다. 아니 북한은 최근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살인마는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받고 싶겠어요. 장영진 말 좀 하세요. 북한은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빚이 많이 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탈북을 했어. 아. 아니 월북을 했어요. 월북을 두 차례를 했어요. 이 사람은. 예. 중국을 통해서 한번 하고 그다음 임진강 건너서 한번 하고 둘 다 북한에서 돌려보냅니다. 북한은 빚쟁이도 안 받아줘. 그런데 우리는 살인마를 받아주자고? 이거 야, 탈북이라는 말... 말을 진짜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예.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자라고 예. 얘기하니까 이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윤건영 의원이 제대로 얘기했어요. 얘는 도망갔었대요. 해군이 아. 추격해갖고 아, 충격전으로 네. 잡았죠. 잡은 거예요. NLL을 넘어온 거예요. 이 사람. 그렇지. 잡을 NLL을 넘어왔는데 기준 유사를 얘기하지 않았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잡혀오니까 예인데 잡혀오니까 자 합동신문 들어간다. 자 귀순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바꾼 거죠.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동료랑 선장을 어디더라? 뭐 무슨 어디로 도망가려다가 잡힌... 자강도로 아, 도망가요. 자강도. 자강도랑 우리 헷갈리는데 개마고원이에요. 아~ 개마고원으로 도망가려 그랬어. 그런데 배를 타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죽이고 다시 도주로 가려다가 야 우리 아무 준비 없이 나와서 안 돼. 가서 준비 좀 하고 오자 해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준비를 해서 나와요. 나왔는데 기관 고장을 비롯해서 이게 일이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자강도로 못 가고 NLL을 넘어온 거예요. 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스톱 정지 이런 데가 그때서 도망을 친 거예요. 당연히 잡혔지. 네.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합동신문을 해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야 걔들 16명 데리고 가 죽인 나쁜 놈이야 이러고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어. 맞네. 그리고 특히 뭐냐면 배에 혈흔이 나온 거예요. 어... 배에서 살인. 예. 네. 혈흔이 낭자한 거예요. 어... 세상에. 그러니까 아 16명 죽여 바다에 다 던진 거예요. 예. 죽여서 바다에 던지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선장인가를 죽였대요. 근데 그 선장 죽이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동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연쇄살인마예요. 연쇄살인마예요. 이거는 이거는 주세 우리나라에 와도 이 사람은 사형이에요. 근데 이분 다시 북한으로 갔죠. 네, 네. 갔어요. 사형 당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남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하기 어려운 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돼요. 증거 없는. 왜냐하면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처벌도 쉽지 않아요. 헌법상 한반도의 영토는 북한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처벌은 시도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시체 없는 살인 사건 있잖아요. 없잖아요. 이놈들이 죽인 건 맞는데
증거물이 없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차라리 북한을 보내는 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탈북 동포들은 어떻게든 환영해야 되지만 이렇게 도피 살인마까지 받아줄 되지. 상황은 안 되죠. 네. 그분들이 들어오면 국민 세금으로 다 그분들 케어를 그렇죠.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진짜 좋은 뜻으로 탈북하신 분들한테 이제 모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 국내에 들어와서 처벌을 한다 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형 집행은 안 하죠. 그럼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먹여 살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왜 그 짓을 해야 되죠? 이게 왜 반인도가 되지? 이게 민주당이 싸우기 좋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살인마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네.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받아치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쟤네들이 잘못 건드린 것 같고 다음 주 여론조사에도 그러니까. 아니,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꺼내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정정국으로 갈라다가 그게 지지율이 이게 안 받쳐지니까 예. 이거 사건 파악을 안 하고 이게 아니 이제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예운 의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누구지 김무성도 이거 예. 한규 다 이거 알거든 잘 보는 거 잘했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보내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진태예요. 아 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영향이야. 아 이 정권은 그래서 무슨 정권? 강원도지사 합리적인 정권이 아니라 비선 정권 지들끼리 아름아름 정권 아 지인 정권 지인 아는 정권. 사람들끼리 통하는 정권